하고 힘이 좋던데요? 코미디 냄새. 야, 오랜만이다. 아이명 특별 게스트 박보검 렛츠 플레이. 아이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예, 이쪽으로. 아니. 박보검 환자분. 말 좀 들으세요, 이쪽에. 네. 박보검 환자분 맞으세요? 예, 앉으세요. 박보검 환자. 어디 봐서 박보검 환자분이시죠? 아유, 힘들다. 박보검 환자분. 사고 시에 약간 얼굴 손상이 있어서 저희가 손 좀 봐드렸거든요. 고생하셨고 붕대 풀어 드릴게요. 지금 주댕이부터가 박보검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예. 아 깜짝이야! 눈이 뭐야? 아니 선글라스를 끼고 붕대를 감으셨어요? 아니 내가 하지 말라니까 갑자기 붕대를 감고 그러네 이건. 아 정말 진짜. 며칠 만에 눈 뜨는 거야. 고생하셨어요. 잠깐만. 내 스타일인데? 오케이 오늘은 너다. 어디를 돌직구 남자. 매력 있어? 신공했어? 재수술하실게요. 아니야. 저 수술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쪽 남자친구 없을 것 같은데요? 왜요? 의사라 빡세서. 그쪽도 여자친구 없을 것 같은데요? 왜요? 빡세서요? 아가리 훅 튀어나왔어요. 전혀 맥락이 다르네요. 네, 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저기 뭐 기초적인 검사만 하면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예. 기초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센스 있게 또 이거를 제가 준비할 게 없을 텐데. 알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이 뭐예요? 소변 받아왔습니다. 저리 치워요.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뒤로 죽여라 진짜. 이거 내가 며칠을 모았는데 정말. 입으세요. 정말. 이 정도면 입으세요. 이 정도면 사람 죽어요. 오일을 참았어요. 오일을. 소변검사 안 해요. 뒤로 죽이네 진짜. 이거 아깝네. 치우시고. 저 시력 검사 할 거니까 이거 받으시고 예. 저 보이는 것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할게요. 네. 2 C 8 제 마음입니다. 아셨죠? 자, 정상이세요. 정상입니까? 예, 정상이세요. 괜찮네요. 저 보니까 이거 뭐 주사한 대로 될 것 같지가 않고 예. 입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원이요? 예, 입원하셔서 이거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뭐 입원하면 뭐 여기 뭐 밥도 먹으면 될까? 뭐 괜찮습니다. 여기 뭐 밥 잘 나오잖아요. 예, 아니요, 돼요. 저기 금식하셔야 돼요. 사장 나오라 그래! 야 이 사람아, 내가 그냥 밥 못 먹고 픽픽 쓰러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영양제 놔드릴게요. 영양제 놔둔 데까지 봐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저 방마다 그 TV는 있죠? 저 이따가 저 미스터트로 봐야 되니까. 환자분들은 9시에 취침하셔야 됩니다. 사장 나오라 그래! 어쩜! 저를 왜 담아요? 이거 며칠 참았는데. 또 싸면 되지. 입으세요. 진짜 짜증나. 나가셔서 저기 밖에 환자복 있으니까 환자복 입고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 옷이. 이 옷 좀 쳐다보지 마시고요. 뭘 처먹은 거야? 이게 냄새가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바지 축이세요. 팬티 보여요. 지금 제가 지금 심장 박동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체크 좀. 잠시만요. 체크 좀. 제가 큰일 났네. 자. 이거 음악 소리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걸로 태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흐치며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내가 오늘 밤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어. 안방에서 기똥찬 밤을 보여주겠어. 진짜. 똥찬 밥은 무슨 그냥 엽떡 처먹고 피똥이나 싸겠지. 조심해. 아니야 싫어. 아니야 내가 오늘 침대 위에서 어마어마한 조스가 되겠어. 제발 말하지 말고 말고. 조스는 개뿔. 그냥 미꾸라지라도 조스. 상어는 밤만 되면 아주 우악 포악해진다는데 저놈의 상어는 밤만 되면 공격성이 1도 없어. 안방에 있는 침대도 없어. 나는 그냥 남편이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진짜다.
아주 식인 상어인 줄 알았는데 그냥 겨드랑이에서 삭힌 홍어 냄새만 아 진짜야 아 이거 진짜야 아니 오해야 오해 이거 진짜야 그리고 코빅에서 김치민이랑 허영지만 나타나면 바바바바바바 어머. 안 닫았어 안 닫았어 막 이러고 막 나만 나타나면 바바바 바바 내가 손이라도 대면 치면 바바바바바 아니야 이거 진짜야 왜 태평양으로 도망을 치는 거야? 그래서 겨우 잡아다가 바다에서 내가 겨우 만났는데 멋소리야 진짜 오해 오해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잠깐만 저 뭐냐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 갈게 아 갑자기 똥이 마려 아유 그래 뭐 얼마나 먹었는데 아니 삼겹살을 60인분이나 먹었더니 아우 못 그래. 살아 60인분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만 좀 먹어요 먹었다. 남편 아니 화장실 갔다 오면 또 괜찮아 누구 때문에 저렇게 변하라고 시원하게 했네 아이고 시원하다 잠깐만 얼마큼 했어 어머 세상에 여보 한 줌이네 한 줌 아니 엄마 온몸에 내장을 다 쏟아낸다 여보 나는 참 당신을 보면 팝콘 같다 이런 어머, 생각을 어머, 해 아니 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손이 가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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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여보 집에 가 있어. 아니 저기 삼겹살 좀 먹고 와 여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삼겹살을 60인분 더 먹고 왔어. 먹고 왔어. 팝콘 냄새. 설마 이 팝콘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서 저기 왔어? 있는 조수 오빠에게 안 계신 않겠지? 아 어지러워.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어머머. 당신의 영원한 말티즈가 돼드릴게요. 아우, 개소리 하지 마, 개소리. 진짜. 정지야, 너 왜 그래? 도대체 재준이가 뭐가 좋다는 거야? 지저분하지, 뚱뚱하지, 키 조그마지. 도대체 뭐가 좋다고? 힘이 좋던데요? 진짜. 맞다, 민규 오빠. 선물 고마워요. 내 사이즈 어떻게 알았대? 오, 뭐야? 저런 시사견이!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윤지 입에다가 주먹을 넣었다 뺐는데 나오는 게 심심해서 그냥 들고 나왔어 제대로 뽑았어 불쌍해 당신의 영원한 말티즈가 돼드릴게요 제가 안 해봤을까봐요 빡! 앞니를 뽑아버려 앞니를 꼭 뜯어야 돼 안돼 어머 저거 안 해봤을까봐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저거 안 해봤을까봐요 힘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힘이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들어가겠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이겨내는 이행 상황극 시간이야. 너무 괴롭습니다. 이행시로 상황극을 만들면 돼. 다른 개그로 짜주십시오, 이거. 일단 이행시는 개코 원숭이가 주특기였지. 유세윤은 원숭이를 빼고 개코로 이행 상황극을 하도록 하겠다. 아, 어렵다. 먼저! 육가공유 시작해봐. 육가공유! 해보겠습니다. 개! 계속되는 행사 스케줄에 피로감이 올라온 송대관 선생님이 코지말 안마 의자 체험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따 이것은 코피지 이것은 너무 피곤해 버리지 이것은 안마 의자를 좀 체험하러 가야겠다. 대진하는 모드지 이것은 여기가. 코지말 안마 의자 안 줘봐도 되죠? 안 줘봐도 돼요? 예술가 같아. 내가 피곤할 때, 내가 과로할 때, 아이, 코코코 코지말 코지말 안마 의자, 코코코 코지말 체력이 쨍하고 했던 날 회복됐단다. 야, 좋았어. 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좋았어. 다음은 영고황 개. 개봉동에 도착한 외국인이 야, 외국인 또 나오네 코지마 안마 의자를 체험하러 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역시 왼쪽에서 시작하는군요 저도 모르게 먼저 나갑니다 처음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한 끝까지 19시간이나 걸렸다지 코지마 안마 의자는 대한민국 유일 특산품이지 그 돈 한 번 해켜보겠다고 경유를 세 번이나 하고 왔지 아저씨
여기가 코지마 아마의자 체험장이에요. 송대관 아저씨 어디에 앉아서요? 아, 이 의자예요. 하! 커커커 커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커커커 커지마 끝까지 씌워. 어 아저씨 여기 전선이 피자 나왔는데 이것을 연결하면 아 고고고고고 여기까지. 오! 자 다음 유세윤 준비해. 아유 큰일났다. 개 뭘 짜고 있어 해 빨리. 개콘수이가 아 개콘수이가 코 코지마 안마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개콘수이가 진짜 무슨 대사를 쳐. 아 절로 가야 된다. 어 형도 왼쪽으로 간다. 저 형도 왼쪽으로 간다. 글렀다. 다른 거 다 생각해놨는데. 오,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다. 아, 힙 라인이 여전하시네. 머리가 머리 싹 날라갔어. 어 뭐야? 어, 앉았다 앉았다.